그 사람이 먹으면 죽어. 우리 엄마가 집에 만든 거 너무 맛있어.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진짜 여러분들께서 진짜 궁금해했던,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제 질문을 받았던 고등어 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예! 알부다 이람TV. 과연 이스탄불에 오게 되면 어떤 고등어 케밥을 먹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저희가 오늘 와 있는 장소는 에미년이라는 장소인데요. 여기는 바로 이집트 바자르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향신료, 로쿰, 토끼 디저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판매합니다. 그럼 가시죠. 저희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짜라라란! 바로 고등어 케밥을 먹을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배가 뚱뚱 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궁금하시던 고등어 케밥을 판매하는데요. 과연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 함께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저씨가 디저트도 만드네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 도넛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죽을 기름에다가 튀겨서 그 다음에 이제 슈럽을 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를 먹습니다. 이제 빨간 주스가 보이는 뭐 피클이 있어요. 이제 피클하고 피클 주스를 같이 판매를 하는데요. 너무 짜요. 고등어 케밥 드실 수 있는 배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먹어야 될까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하얀 국기를 보이시잖아요. 백정원 선생님께서 바로 드셨던 고등어 케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같이 드시죠. 얘라 버려. 다시 와봐라. 버려. 저는 먹을게 내가 없어. 넘었어요. 빵을 판으로 잘라서 이렇게 안에다가 고등어랑 이제 배추, 양파를 넣으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등어구 있죠? 그거를 빵 안에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까? 그럼 옆에 보시면 소금과 레몬즙이 넣여져 있어요. 원하시는 걸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뭐야, 일단 아무것도 안 넣고 맛을 보고서 그때 부족한 거 있으면 레몬이나 소금을 넣어보겠습니다. 인생 첫 고등어 케밥 터져. 레몬이 필요해. 예. 레몬을 필요하겠네. 레몬을 부르니까 그나마 나은 것 같긴 한데 안에 가시가 있어요. 그거 좀 불편한 점인 것 같고. 소금 뿌렸고. 어때요? 가시가 있잖아. 봐봐. 그 사람이 먹으면 죽어, 가시를. 예, 가시가 있기 때문에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나서 입에 그 비린내 맛이 남아있는 거예요. 시인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좀 갈리고 한국분들 중에서도 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쵸? 이걸 먹고 실망하셨다면 더 맛있는 고등어 케밥을 찾으러 가야죠. 따라오시죠. 이 다리를 건너고 나시면은 가르크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는 바로 갈라타 다리입니다. 그 유명한 갈라타 다리. 이 다리는 합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약간 산책하는 느낌이어서 힘들지도 않아요. 나갔는데 1분도 안 걸어갔는데 바로 고등어 케밥 아저씨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 건너오시면 이런 아저씨들이 많거든요. 이 아저씨들이 고등어회 만드는 방법이 또 특이합니다. 우와, 여기는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또띠아 안에다가 상추랑 양파랑 넣고요 고등어를 구워서 넣어줍니다. 뭔가 또띠아가 빵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또띠아가 더 얇아서 고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춧가루 뿌리십니다. 그리고 마법의 소스를 뿌리셨어요. 그 아저씨만의 특이한 소스예요? 맞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아저씨가 가시를 다 저렇게 제거를 해주십니다. 쪼개와 달리. 우와. 소금 넣으셨고. 거인인데요, 여러분. 맛있어 보여. 돌돌돌돌돌돌. 와, 이렇게 다시 한번 구우십니다. 오. 밑에다가 다시 한번 고춧가루 뿌려주셨습니다. 이거 오히려 더 저렴해요. 25리라예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아까는 그냥 아저씨가 판에다가 구웠었는데 여기서 아저씨가 숯불에다가 구웠거든요. 그래서 고등어에 숯불 향이 배었고요. 일단 역시 한국분들 좋아하시는 소스가 많아요. 매콤한 소스도 많고 아저씨의 그 새콤달콤한 마법의 소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또띠아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이거는 이건 합격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지? 와, 전 진짜 생선을 진짜 안 먹거든요. 원래도 안 먹는데 이거 솔직히 우리 엄마가 집에 만든 거보다 더 맛있어요. 여긴 아저씨가 저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지만 여러분이 그 뒤에 바다를 보면서 드셔도 돼요. 바다뷰가 있잖아요. 반지 빌려가 인기 있어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야, 다 먹지 마. 나도 남겨. 다 녹음. 먼저 하려고. 구독과 좋아요. 콘서트. 4차 녹음. 콘서트. 진짜 역시 이스탄불은 이거 매력입니다. 곳곳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곳곳에서 나오는 맛집들. 처음에 먹어보는 고등어가 저는 실망이었고 진짜 생선 안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맛이면은 진짜 맞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무조건 한국 분들 입맛에 맞을 겁니다. 이런 아저씨들은 여러분들 가게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이 길에 오시게 되면은 앞쪽에서 못 찾으시면 저 뒤쪽으로 가시면 분명히 이 아저씨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드시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 또 만나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